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줍니다. 성인보호 70일 축제 우리 마지막을 저희가 장식하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노래도 활동하면서 잘생겼다는 많이 좀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사랑한다 얘기는 또 여기 70일로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닌가. 야 역시 그렇군요. 70일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의상이 네. 약간 좀 이상하죠? 네. 뭐 저희가 이상한 점 있었나요? 늘 이상했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항상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요즘에 마케팅 보도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게요. 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70일에 지금 저도 70일 축제를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비로 그렇게 막 약간 뭐 짜증이 나고 막 이러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저는 사실 내려오면서 한 번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저렇게까지 많이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또 빗속에서 또 즐기는 네. 또 이 축제의 또 매력이 또 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또 다행히 이렇게 또 비가 또 멈춰져서 네. 물론 이제 저희 오기 전에 또 비가 또 많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그 큰 비를 또 맞으면서 또 잘 견뎌내 주셔서 우리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노래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남김없이 네.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오늘 갈증나는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놀 준비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왠지 우리 제주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왠지 저희가 만든 노래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어떤 거? 자 여러분 사이다는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분명히 할 거야. 근데 왠지 이 노래는 아주 그냥 제주도가 찰떡궁합일 것 같은 그런 저희가 만들고 부르면서도 야 이건 진짜 제주도 가서 불러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제주도 왔는데 이 노래는 절대 안 부를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노래 갑니다. 갑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노래 갑니다. 고등어 So.
말 해봐. 아니, 아까지 그렇게. 아, 네. 자, 정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노래하는 중간에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형형색색의 인한약정 핸드폰으로 저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좀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연사점사 가릴 것 없이 마음하고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 칠신리 축제 이 공연장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그닥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숙소나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야 오늘 나 찍은 거 봐야지 오 드럼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못 쓰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칠신리 축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밤이 되어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어떤 거냐,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무슨 생각으로 노래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잘 나오면 되냐,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나의 내 핸드폰이만 제일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후레쉬를 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 또 마음씨 고우신 우리 또 다 칠신리 축제에 우리 가족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도 나 좋다고 우리 후레쉬 키면 노래하는 가수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죠? 아니요? 아니죠? 그죠? 이런 분들 계세요. 좋아요. 그런 마인드 좋아요. 오늘만큼은 어떻게? 이기적으로? 즐겨!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메시지를 바로바로 이해하시길. 야, 힘드신 거 아니죠? 아니. 아, 그렇습니다. 야, 맨정신에도 저렇게 즐길 수 있는, 아, 최고!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시를 마음껏 켜서 찍으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한 번도 못 해본 팀이기 때문에 앞에서 가서 번쩍번쩍번쩍 하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아, 번쩍번쩍 켜지는 게 지금 막 심장박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찍으시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하세요. 나 근데 잘 찍으려면 이렇게 줌으로 당겨야 되는데 어제 술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줌이 망가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꼭 앵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굳이 이렇게 찍으려고 앞으로 이렇게 막 나와야 되고 막 앞에 나오면 아유 좀 뻘쭘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노래하다가 아 셀카 찍으시는구나. 우리 칠신리 축제에서만 펼쳐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 야 어디 가서 연예인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까? 저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가 또 다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오늘은 정말 큰 비. 그렇죠. 정말 이 자연재해를 뚫고 저희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늘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또 다른 공연장에 가서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도 해요. 근데 왠지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좀 더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셀카 뭐 돌렸어요? 돌려. 이거 왜 경기를 그죠? 돌리면 돼요. 네.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돌리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싸우지 마시고요. 예. 네, 좋아요. 네. 오면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랑 노래 나오는 것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더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진 같이 한번 이렇게 찍는 시간을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시면 또 요거하고 또 신나게 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또 이어갈 테니까. 아, 그렇지.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그렇죠. 괜찮아. 여기 네네. 어이구. 아, 선생님이라고 안 하셔도 택시로 드려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 네네. 네네. 귀찮습니다. 저는 갑자기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노래 그만하시고 내려가서 이런 줄 알고 저는 추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버님. 아유, 아버님. 아유. 아유, 아버님 인상 좋으세요. 아유, 네, 좋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잘라야 돼.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하게 막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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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이렇게 잘랐어요. 네네네. 70일 축제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노래가 안 나오는 적도 없었을 텐데.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요. 얼마나 했어? 아이고. 자, 우리 어머니 또 누르니까 바로 5432 하면서 표정이 되게 무거우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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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어머님들은 다 5432로 시작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아유,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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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만 일단. 네. 노래를 일단 하면서 또 할게요. 네, 왜냐면 노래를 너무 안 하면 그쵸.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다들 또 착하시고 전정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 주새끼들 가수를 불렀는데 노래를 안 하고 왜 저걸 만담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요. 저희 또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얘기를 또 계속하면 저희를 또 개그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수라는 거 티내기 위해서 자, 할 텐데 자, 어느덧 또 이렇게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쉬우세요? 아쉬우세요? 네! 어,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 마지막 곡이 짠! 하고 끝났을 때 저희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쫙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네! 그죠? 아이, 와, 와, 오, 와. 야, 대단합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한번 분위기 잡아주시면 저희 이렇게 가다가 다시 못 이기는 척 다시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해줄지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한번 연출해보려고요. 왜냐면, 다른 무대에 가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우리 70년 가족분들하고는 뭔가 뭘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실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이제 노래 두 곡을 들으셨지만 작곡가가 한 명이 쓰다 보니까 노래가 두 곡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가 저 노래인지 저 노래가 이 노래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그런 거죠. 첫 곡 때 화장실 가셨다가 이제 두 번째 곡 때 오셔도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는 느낌이 나서 아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또 우리 또 가만히 앉아서 또 음악을 또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너무나 똑같은 노래가 나와서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서 이렇게 가는 설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다른 정말 잘 나간다는 행사장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갔다가 그냥 마지막 곡이 된 적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한번 멋지게 어우 여기는 지금 아크로바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세 명이 아이고야 예. 지금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중학생. 아 역시 지금 아주 패기 넘치고 아주 그냥 질풍노도에 이야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이 친구들처럼 남껏 하시면 되고요. 네네. 자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 타이밍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사진을 뭐 그때는 이제 뭐 노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포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나는 70일 축제에 정말 좀 난리 났어. 네 형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너만 봐. 나 안 봐. 그게 문제야. 그 옛날에 이제 도둑 그 있잖아. 군중 속의 고독. 정말 사람들은 많은데 다 얘만 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원음 씨가 또 노라조에 또 새로 들어오고 나서 함께 또 열심히 하는데 오늘 굉장히 뭔가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즐기면서 굉장히 표정이 지금 밝다는 걸 느끼면서 나중에 대가수가 네 우리 원원 씨가 우리 70일 축제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즐겁고 신나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지 않은 노래 네. 여러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나 집에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자 저희 노래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꽉 막히거나 아니면 속이 딱 미친 것 같은데 이거 한 잔 딱 마시면 뻥 뚫리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사이다! 어떤 노래라고요? 사이다! 자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심정입니다. 아, 노래 제목이 살다야? 아,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 저희 노래는 아까 두 곡 들어보셨겠지만, 네. 첫 곡, 샤워, 그냥 샤워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고등어. 그냥 뭐 고등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사이다도 그냥 사이다 먹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저희 가사는 사랑의 슬픔, 인생의 아픔, 이딴 게 없어요. 그냥 사이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넘길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그냥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를 끝나는 거예요. 다른 가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이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바로 갑니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물론 노래가 3분이 좀 넘다 보니까 뭐 하면 쭈글쭈글 모이게 나와요. 네. 그런 거 나오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카톡이나 집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70일 주제 끝나고 뭐 맥주 한잔 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사이다 나오는 부분만 그냥 냅다 사이다만 하시면 이 노래는 정말 에브리바디 같이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70일 축제를 사랑하시는 이 많은 분들의 인생이 사이다처럼 뻥! 아주 시원해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당황스럽습니다. 와, 이렇게 끝까지 준비하고 다 했는데 와, 이렇게 또 앵콜까지 요청해 주시니까 와, 우리 진짜 앵콜인데요? 네! 아, 우리 제시민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짜릿한 느낌 없이 좀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아유, 최고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산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해주셨던 앵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앵콜 타임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그쵸. 자, 뭐 여러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몇 곡 부르다 보면 정말 샘플 처음 듣는 노래를 좀 듣게 되시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일단 정말 저희 노래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해주셨던 앵콜. 네. 자, 노래하자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슈퍼맨. 자, 네. 이 노래 중간에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해주실래요? 와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는 야, 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오늘도 하면 달리고 살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하세요. 빨라. 근데 뭐 티가 불러라. 요거 팁을 드릴게요. 네. 요거 립싱크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은 우리 계속 옆에서 같이 불러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같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요게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요게 그렇게 너무나 신비한 느낌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맞들리시면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르실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실 때 가사를 안 불러요. 그냥 부르자 이래도 그냥 노래가 다 되거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저희 노래는 그럼요. 잘 부르고 정자세로 부르고 뭐 정자세로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기시다가 아니면 뭐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드시고 노래방 딱 하고 아들아! 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노래가 저희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가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구마구 그냥 신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이번은 노래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만 우리 또 앞에 우리 친구들 지금 사진 찍으려고 지금 으르렁 하고 지금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나 예의가 있고 네네. 너무나 이 무대를 좀 이렇게 아껴줄 줄 아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아. 맞아요.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와요. 그리고 이게 안 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있다가 잠깐 딴 데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몸이 여기 앞에 와 있고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올라오셔서 사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올라오셔도 되죠. 올라오셔가지고 옷을 찢거나 네. 뺨을 때리거나 그렇죠. 똥침을 놓거나 똥침 이런 것만 아니고 진짜 제가 어제 똥침을 엄청 당했거든요. 어제 땅콩에 잡아갖고 우리 아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 보였나 봐요. 노래하는데 애들이 주워서 갖고 엉덩이만 계속 찌르고 있어. 야, 그래도 피날 들었습니다. 어제 피날 뻔했죠. 조금 네 그래. 네. 여기까지. 그것도 우리 팬들이 주시는 우리 네. 사랑이니까 팬들이 주시는 피 오롯이 받으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저는 냄새나 보이나 봐요. 전 안 해요. 어쨌든 자 우리 가수들과 신나게 오늘 네. 이 무대는 저희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 무대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네.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찍으실 때 그런 건 있죠. 이게 약간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찍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물론 우리 어머님들은 5, 4, 3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만 이렇게 내 나머지 찍어줘 빨리 이렇게만 안 하시면 저 모두 충분히 다 찍어드리고 오늘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저희 떠날 테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실 수 있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노래 하나! 네. 혹시라도 그 물을 받으셨어요? 네, 그냥 생수를 줬을 뿐인데. 네, 연예인이 먹던 물이 다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네, 제가 먹던 물이기 때문에 이게 네. 바로 이렇게 폐기를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오늘 좀 밤만 되면 바로 이제 곰팡이가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네. 기분만 즐기시는 게 괜찮아요. 네, 네. 먹고 괜히 탈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앵콜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포 71축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 넘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한번 해봅시다. 슈퍼맨! 역대 엔트를 두 번 연속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오늘만큼 네 정말 저희와 함께 놀아주시기 바라고 70년 축제의 정말 아름다움을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도 기다려주시고 함께 또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 앞쪽에 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네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비오는 날 조심하셔야 돼요. 아, 괜찮을 수 있지만 정작 전선을 만나면 되게 따가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는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네네. 진짜 자 앵콜 마지막 한 곡 더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과 즐기고 자 이번에는 자 무대 위로 다 올라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다들 너무나 갑자기 무슨 일에 즉각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살짝 무서운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노래가 시작되면 네네. 같이 올라와서 우리 같이 사진 찍고 오늘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진짜 더 이상 여러분들 아실 만한 노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또 계속 앵콜 요청하시면 그렇죠. 진짜 팝송보다 더욱더 생소한 노래를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번까지 여러분들과 즐기고 그렇죠. 내년에 또 76회 76축제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찾아뵙고 그때는 정말
비가 없는 정말 맑고 포송포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꿉꿉하지 않고 정말 아주 청량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에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네. 또 열심히 더 준비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자 우리 그래,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 기다리신다고 저녁을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출출하시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음식을 아주 그냥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먹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겠다. 면역력도 아주 증진이 되겠다. 아, 할 수 있는 바로 노래. 자, 같이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봅니다. 맛있는 노래 갑니다. 카레! 조심히. 야 이렇게 팬서비스 최고의 팬서비스를 보여주는 우리 노라조 멤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70리 야간 문화 콘서트 제주 관광공사가 우리 서귀포 70리 축제 즐겁게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스피커 앞쪽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히 밖으로 아직도 계셨어요? 자 모두 고맙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저희 또 여러분들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안경 벗으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아 제가 하도 이상하게 보인다 보니까 안경을 벗었는데 순간 잘생겨보니까 착시한 사람.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받으신 분은 그거는 낮에 끼시면 안 돼요. 네, 연예인이 다 좋은 선글라스 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UV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밤에만 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